차 만들려고. 많이 떠들죠. 언니랑. 아, 이 쑥향. 쑥향. 아, 너무 좋다. 이 쑥. 언니랑 같이 떠들었는데, 언니가 이거 쑥차 만들어준대요. 유후, 유후. 쑥차 만들어서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쑥차 만들어 먹으려고요. 모든님들 건강하세요. 쑥차 만들어 보세요. 샤인머스켓 심어놓고 비닐하우스를 위해 씌웠는데 어제 비바람이 몰아쳐서 하우스가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이거 공사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옆집에 하우스도 다 날아가고 또 다른 옆집에는 닭장이 날아갔다며. 어우 세상에, 우리는 이거 비닐을 봐라. 난리 났다. 진짜. 선희 언니야. 에이, 완두콩 옮겨가. 지금 비 와서 옮기기 딱이다. 언니야, 그것도 하우스 날아가 버렸네. 우리. 어. 하우스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 판넬도 아니 이제 포장 날아가고 대비해라 이 한다고. 아, 그랬구나. 세상에, 이거 밭에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어, 먹으면 돼. 어, 감자가 난다. 언니야, 감자 난다. 어머 세상에. 어디 갔노? 감자가 나고 있어. 이게 비닐을 떼줘야 되네. 어디에 또 싹이 있을까? 감자가 났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어, 땅은 거짓말 안 해. 너무 정직하다. 어, 감자가 이따만큼 컸어. 여기도. 우와. 진짜? 어, 이거 이제 비닐. 어머니야, 감자 싹이 또 다 난다. 올라오네요, 이렇게. 남이 좀 다 올라온다네. 오늘 꽁기 심자 이거. 폼이 좁아네. 꽁기 뭐? 심을게, 이거. 어디다가 심으려고? 이거 놔두면 안 돼. 세 개 제가. 진짜? 제가요. 옆집에서 주는 이거. 이거 무슨 포도야? 이거 무슨 포도야? 모르 포도? 아니 캠벨. 캠벨 포도인데. 살아야 되지, 살려야 되지. 응, 살라는 거 살겠지 뭐. 응. 어, 언니. 샌드위치 판네. 피하고 차하고 다 듣는다. 아. 이불 다 달아가가. 잘했다. 바람이 엄청 크, 뭐 세게 불었나 봐. 아니. 엄청 세게 부은 정도가 아니었어. 할아버지 고생했는 게 저기 너무 아깝다. 돈도 돈이지. 그래, 맞아 언니. 그러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언니야, 우리도 좀 봐. 그날 진짜 손까지 다 다쳐가면서 했는데. 우리 저것도 다 뜯어내야 돼, 이제. 아, 야, 바람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응. 이거 어디 심으려고? 오, 알락알락하네 언니.
아, 진짜? 온대. 누가? 남산계장 사장님. 가시오가피 따러 갔대. 아, 아 가시오가피. 맛있지 언니야. 된장 간장. 우리 언니랑 담아놨는 건데. 거기 그. 삼겹파 우리 집에 있다 갖고 와갖고 언니 그 해. 거기에 그거 있잖아. 너. 달래 심어놨잖아. 달래는 괜찮아요. 달래는 뿌리고 야는 올라가잖아. 아, 캠벨 포도? 캠벨 포도 거기에 거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줘도 오늘 이거는 지금 안 줘도 돼. 안 그만 줘도 돼. 아. 원래는 안 그만 줘도 돼. 그런 땅에서 잘 살겠나? 살아요. 우리 어머님 이래놔가 다 살려갖고 우리 형님 집에 가니 포도가 얼마나 열리는지. 어, 이건 거봉 포도야. 말이. 어, 안 뽑지? 이러고 물 좀 줄까 또?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에 물 안 줘도 돼. 그럼 좀 줄까? 안 줘도 돼. 안 그럼 줄 말하니까. 아. 아니 물만 줘도 돼. 오늘 말고. 오케이. 와 감자도 다 싹이 났어. 감자야 싹이 났다. 잎이 났다. 이런 노래 있잖아. 네. 어제 이거 뚜껑 안 내려갈 다행인데 언니 돌 하나 갖고 배워갖고 위에 돌 하나 갖고 어제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 아 뚜껑 날아갈 수도 있네. 하나 언제나. 그래야 되겠다. 언니 집에 날아갔대요. 단지 뚜껑? 응. 언니야 단지 뚜껑도 날아갔어? 네, 어머나 세상에 어머 여 봐봐 어머 이거 뭐라니? 이거 상추 어, 이건 알타리잖아 나니 뭐하면 돼 알타리 그거 알타리 내시 준 거지? 태자씨가 준 거야 너무 잘났다 이거 딱 거기 머리 옮겨 심으면 되는데 언니야 오 여기에 그거 심었어 뭔지 모르겠다 여기도 심어놨고 뭐 이거 시금치다 시금치 뭐 시금치 그냥 막 씨 막 뿌려놔도 잘나네 이건 쑥갓이야 쑥갓 아하 귀여워 어 시금치 오늘 손이 언니 몸살 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너무 아니 나도 지금 비치겠어 완두콩도 우와, 손이 이제 나오고 있다, 손. 요 손이, 완두콩 손이 줄 타고 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꽃인지, 아, 체리 꽃이다, 이거. 체리. 그 복숭아 꽃 이쁘다. 응. 어, 완두콩 심었네. 아, 아. 저렇게 심어야 돼. 채소 저 정도는 줘야 되거든. 그렇구나. 그래갖고 요거는 요쪽에 건 내가 뽑으면 됐고 저 뒤엔도 따닥따닥한데. 그냥 나는 대로 따먹지 뭐. 아니 안 물기 그러냐면. 벚꽃이 아직 산에는 아직 살아있네. 아 그나저나 큰일 났다. 저 하우스 저게 하우스가 날아가서 완전 뒤집어져 가 있네. 언니 선풍기도 날아갔네. 어머야 선풍기도 날아갔어 이거. 어 어떡하면 좋아. 여기가 바람이 쎘나? 아, 우리 아파트에도 바람 엄청 불더라고. 아, 세상에. 해당화 꽃은 보고 가야지. 이쁘다. 이제 활짝 피었어요. 밑에서 한번 볼까? 아, 이쁘다. 해당화 이쁘죠? 얘도 이제 한참 피더니 지려고 한다 비바람에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어? 연산홍 꽃 핀다 아 꽃봉오리 하우스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